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원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끼리끼리 논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 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민석은 유죄 판결 받고도 SNS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민석은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민석 의원직 박탈당하고 재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받길 바랍니다. 이어 안민석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 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은 바로 안민석 당신입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 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들어도 명백히 안민석의 발언은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안민석은 최순실 300조서를 말한 장본 입니다. 포털 검색에서 안민석을 치면 300조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안민석에게는 최순실 300조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 5개국을 8박 9일 동안 돌며 최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온 안 의원은 7월 26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페어퍼 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며 네덜란드 페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천억 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최 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300조 원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안 의원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가 질문합니다. 이거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안민석,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밝혀지면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하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안민석은 최 씨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외조 날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그는 최 씨 은닉 재산 300조설은 구구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발언도 기억 못하는 거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은 거짓말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입이 거친지 누가 보면 입에 걸레를 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막말꾼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민석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사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의사를 향해 일개 의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발언은 5월 17일 평안한 사랑병원 인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공청회장에서 나왔습니다. 안민석은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시켰는데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면서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 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막말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고 막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을 3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오산 함께 만들겠습니다고 외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런 인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북한 독재국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욕설 문자 메시지 사건도 있습니다. 오산 버드파크 황모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안 의원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경주 버드파크를 운영하는 황 대표는 85억 원을 투자해 오산 시청사에 버드파크를 지은 뒤 시에 기부 체납하고 오산 버드파크를 운영할 예정인 민간 투자자입니다. 이 때문에 황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9월 7일 안민석은 지금 공사는 의향서와는 달리 너무 확대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황 대표가 40분 동안 답이 없자 답이 없네라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오선 의원님께서 이런 입에도 못 담을 말씀을 하시다니 이 다음 일어나는 일은 다 의원님 책임입니다. 일단 내일 오산 시청에서 기자회견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항의하자 안 의원은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같군요. 양해 바랍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문체위원장이었던 안민석이 득보잡이라 막말 표현과 같은 해 1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최순실 김종희 후예들이라는 막말 글입니다. 당시 안민석은 지난 20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장에 선출된 곽용훈 전 회장을 지칭하며 김종 차관의 지원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으로 되었다는 것이 테니스계의 정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나는 한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나아가 페이스북에서는 국감에서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로 체육적폐청산 실패로 살아난 최순실 김종희 후예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에는 곽 전 회장을 득보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곽 전 회장의 선출은 김종 차관의 지원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믿는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믿는다고 하니 또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관시법을 쓰나 봅니다. 이에 곽 전 회장은 반박을 했습니다. 최순실과 김종을 비롯해 당시 문체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고 연락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8표 차로 당선되는 등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 자체를 허위사실로 폄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의 막말과 욕설 그리고 거짓말을 쭉 지켜봤습니다. 손해배상 1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막 다른 인간은 국회의원을 당장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지스런 인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꼭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투표합시다. 이상입니다.